반가워요, 여러분. 여러분, 봄 되면 셔츠 가장 많이 입으시죠? 근데 또 댓글 보면 셔츠를 추천해 주세요. 아니면 셔츠 코디를 좀 다양하게 보여주세요. 이런 글 많거든요. 오늘은 제가 딱 그 두 가지 해드릴게요. 예쁜 셔츠도 추천해 드리고 그것들 활용하는 방법까지. 봄은 셔츠만 제대로 있어도 반 이상은 뭐 끝났다. 자, 여러분, 화이트 셔츠는 하나만 입어도 어느 장소에 가도 초라하지 않은 진짜 유일한 옷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하나를 고르더라도 진짜 좀 똑똑한 거 고르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는 제가 3년 전부터 입고 있는 브랜드의 셔츠거든요. 몸빼 셔츠. 몸빼의 원단력이나 품질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만든 셔츠고 너무 핏이 예쁘니까 내년 나오는 로안 셔츠입니다. 이 셔츠의 강점이라고 하면 일단 가격이 합리적이다. 제가 화이트 셔츠를 고르는 기준은 일단 저는 10만 원 이상은 쳐다도 안 봅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. 아무리 관리 잘하고 해도 변색도 일어나고 뭔가 이 빳빳한 느낌에서 오는 그 고급짐이 어느 정도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가격은 적정선을 지킬 것.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화이트 셔츠 한 개만 있다 이러면 저는 오버핏. 단품으로 입을 때 가장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손이 잘 가는 스타일이 바로 오버핏이에요. 충분히 떨어진 드랍 숄더이고 턱을 좀 두껍게 줘서 입체감이 살거든요. 그래서 소매 볼륨감도 있고 앞에서도 구조적인 느낌이 있어요. 지금 앞이랑 뒤랑 단 차이를 주면서 여기 지금 커브를 되게 급하게 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슬림한 느낌 있죠. 그리고 뒤에는 충분히 길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을 때의 장점은 찔러 넣어 입을 때 막 찔러도 되는 스타일이 바로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퀄리티 좋은 거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좋은 거 잘 몰라요 하시면 화이트 셔츠가 속옷이 너무 헌하게 비치는 거는 저는 비추예요. 그냥 어느 정도의 밀도감을 충분히 확보한 스타일들이 중요합니다. 요거 저 지금 여러분 안에 뭐 입었는지 아예 보이지도 않지 않아요? 러닝이 이 셔츠는 진짜 FM 그 자체. 땀수나 요 봉지 깨끗한 정도에 저 조금 놀랬어요. 제가 이 셔츠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사람이 굉장히 좀 있어 보이거든요. 좀 빳빳한 느낌. 어디가 빳빳해야 되냐면 소매 커프스 여기랑 가라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 앞중심 요 플라킷이거든요. 근데 이 플라킷은 이 셔츠의 진짜 매력인데 히든으로 되어 있어요. 진짜 셔츠 중의 셔츠. 여러분 화이트 셔츠 입을 때 코디가 고민된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블랙 앤 화이트예요. 여러분 다 제가 몸빼 옷 입었거든요. 디테일은 없고 고급스러운 소재감으로 그리고 실루엣으로 승부한 스타일이거든요. 화이트 셔츠 입었는데 딴 거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오버핏 베스트 같은 거 입는 건 어때요? 제가 지금은 블랙 스커트랑 입었는데 셔츠랑 요거 니트 이렇게 맞춰 입잖아요. 그러면 아래는 슬랙스가 오든 청바지가 오든 쇼츠가 오든 다 될 것 같거든요. 여러분 셔츠가 드랍이고 진동이 품이 있는 편이었거든요. 여기서 여러분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죠. 세트로 개선하고 만드셨나? 그게 찰떡인데?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. 여러분 롱스커트 지금 입고 싶은데 뭐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거는 진짜 제가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어요. 진짜 원단에 좀 진심인 집이어서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. 앞뒤로 굵은 플리츠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허리에 밴드가 있어요.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무릎까지 속치마가 있습니다. 사계절용인 것 같아요. 사계절. 활용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트임 없이 그냥 풀 스커트거든요.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나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다리도 꼴 수 있고 뾰족한 신발 제가 요즘에 지금 심심찮게 계속 신고도 있고 촬영하느라고 바다도 보고 하고 있는데 앞코랑 발등이랑 라인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요런 디자인의 신발이 사실 명품 신발이 하나 있거든요. 아파서 솔직히 못 신어요. 여기랑 여기가 아파서. 근데 이 신발은 엄청 부드럽더라고요. 이런 거 입고 딱 전시회 가면 딱 좋을 것 같아. 브라님 결혼식 가시나 봐요. 어떻게 알았어? 뭔가 여러분 봄 되면 이제 결혼식도 많고 결혼식 갈 때 이런 트위드 자켓 많이 입으시잖아요. 지금 트위드 자켓을 새롭고 요즘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요거 셔츠 같이 입는 거 느낌 완전 다르지 않아요? 트위드 자켓은 라운드이기 때문에 보통 요 카라 부분을 처리를 못해서 대부분은 여러분도 라운드 많이 입으셨죠? 근데 지금 이런 빳빳한 셔츠 이렇게 받쳐 입는 거 요거 완전 예쁜 스타일. 제가 여러 시도를 해보니까 다 채우는 것도 좀 재밌긴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두 칸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오픈하고 이렇게 입었습니다.
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여기에 딱 받쳐 입겠다 했을 때는 소매가 좀 길어서 자켓 밖으로 요거 너무 중요해요. 그럼 이게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죠? 그래서 빳빳한 커프스가 확보된 화이트 셔츠를 트위드 자켓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 쏙쏙 넣어 입어보자. 빨리 이렇게 셔츠만 입는 계절이 왔으면 좋겠어요. 아직은 좀 춥긴 한데 저는 셔츠만 입는다면 지금 이런 스타일을 입겠어요. 일단 여러분 제가 청바지는 연연한 컬러로 입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랩스커트를 묶었거든요. 셔츠는 항상 클래식 아이템인데 또 이제 이런 약간 트렌디한 아이템하고 만나니까 굉장히 감각 있어 보이고 좋다. 그리고 이제 가방은 브라운으로 하고 신발은 색감이 약간 있지만 핑크 운동화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. 이거 약간 봄놀이 갈 때 입어야 되는 스타일 아니야? 자 여러분 저는 올 봄이라면 이렇게 입고 싶어요. 셔츠를 안에 입고 폴로 티셔츠를 레이어링을 하는 거죠. 팁을 드리자면 화이트 셔츠를 받쳐 입겠다 했을 때는 겉의 컬러는 어떻든 간에 이 단작 부분에 화이트로 되어 있는 옷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이제 나 셔츠 레이어링 했다. 소매의 빳빳한 커프스를 통해서 표현을 해줍니다. 봄 기운 가득. 지금 파란 셔츠 입었는데 이 파랑은 진짜 자신감 있는 파랑. 너무 예뻐. 봄이 이렇게 확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또 이 정도 되는 게 어딜 찾아도 잘 없어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색이 유색으로 보이면 소재 좋은 게 더 잘 보이거든요. 밀도감 빡 있는 그리고 빳빳한 힘이 있고 어느 아우터를 받쳐 입어도 기대 이상이에요. 제가 지금은 블랙 자켓 가볍게 툭 입었거든요. 그냥 일상에서 입으면 되게 편하고 단정하고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데 색감이 좀 존재감을 이렇게 확 주는 거죠. 예쁘죠, 은근? 파스텔 계열이 주는 느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몸빼는 코트는 뭐 완전 넘버원이잖아요. 그런 테일러링이 그대로 자켓도 마찬가지거든요.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떨어집니다. 이거 여러분 울이 95%. 봄, 여름에 입는 울 있잖아요. 원단 얇고 완전 가볍거든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울 함량이 이렇게 높으면 구겨줘도 그것도 걱정도 안 해도 돼요. 그냥 걸어놓으면 돼요.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어깨 패드는 또 확실하게 클로징이 없고 그냥 오픈해서 이렇게 툭 입는 옷이거든요. 이렇게 입다가 벨트를 매시면 됩니다. 단추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자 이렇게 허리를 더 슬림하게 채우면 어깨 라인 예쁜 게 더 잘 보이거든요. 진짜 이렇게 툭 걸치기 좋게 길게 입으라고 만든 자켓 같아요. 한 초여름까지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화이트 셔츠가 꼭 필요한 1순위 봤는데 원래 2순위는 우리 흔히들 다 블루 셔츠라고 하잖아요. 근데 또 제 마음속에 동시 2순위 블랙 셔츠 굉장히 멋있어요. 그리고 이 셔츠가 워낙 힘이 좋아서 블랙의 시크함 있잖아요. 몇 배로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어느 장소에 가나 꿀리지 않고 시선 받을 것 같은 예쁜 스타일. 제가 어떻게 입었냐면 여러분 멀리서 보고 저거 트위드 자켓인가 셔츠인가 베스트예요. 베스트 여러분. 그래서 여기서 패드가 요만큼 단단하게 들어가줘서 형체가 그냥 이미 딱 이렇게 잡혀있어요. 그리고 원단은 트위드 소재이고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? 이런 느낌? 옆에서 실루엣이 진짜 예쁘게 떨어지거든요. 이 블루종 때문에 그냥 허리쯤에 걸치기만 해도 그냥 이런 실루엣이 금방 나옵니다. 트위드 자켓 룩에 나는 이제 조금 지겨울까 말까 한다면 이렇게 바꿔보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바지도 깔끔하게 그냥 흑청으로 이렇게 입었습니다. 이 바지도 몸빼 바지인데 얘는 일단 보는 것보다 입는 게 훨씬 실루엣도 예쁜데 사람 고급미가 좀 장착이 되니까 여전히 인기 있는 거는 이유가 있다. 그 로완 셔츠의 핑크가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거든요. 제가 이 핑크 셔츠는 아이보리 팬츠랑 트렌치랑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신발 컬러랑 벨트까지 맞추니까 컬러 있는 클래식 룩? 너무 좀 고급지고 예쁘죠? 툭 걸치기만 해도 이 멋이 줄줄 흐르는 이 트렌치는 재키 트렌치거든요. 나 입었을 때 카라에서 뭐 압도 아이 정도로 여러분 뭔가 카라 크기도 큰데 이거 빳빳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해놓은 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멋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컬러풀한 옷이 들어가도 이 룩이 뭔가 아기자기하지가 않아. 그리고 어깨를 패드를 넣었거든요. 패드가 있어도 이렇게 보이지 않고 여기 라글란인데 여기 한번 스티치로 좀 세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서 앞에서 보면 최초롬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약간 볼륨이 있는 귀한 디자인이에요. 잘 안 보이는 디자인.
그리고 소매 이런 부분들은 트렌치에서 멋을 낼 수 있는 요소들 굉장히 마음에 들고 컬러가 카키 기운이 많이 도는 베이지거든요. 굉장히 좀 멋스러워요. 핑크 셔츠랑 진짜 찰떡이죠.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? 셔츠 코드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 어떤 스타일이 가장 취향저격했어요?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요거 선물 세 분께 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. Lately, everything's trembling. All my shelters are opening.